안녕하십니까. 사례로 보는 노동법의 강낙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고와 관련된 처리 노하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고는 아닙니다만 질병,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직업병을 얻어서 산재가 되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최근 코로나 상황 속에서 택배기사분들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도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도 이미 많은 과로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과로사와 연관된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로사라고는 되어 있지만 과로에 의한 질병과 사망을 포괄하는 개념인 점 오해 없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먼저 과로사라고 하는 것이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을 말하는 건데, 이 2020년이 참 뭐 기념비적으로 역사에 남을 기록될 그런 해일 겁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 실적이 저하돼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겠고요. 업무 실적이 늘어나도 과로가 누적이 될 겁니다. 업무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과로, 업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 문제들이 아마 많은 영역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과로사로 인정되기 위한 요인들이 뭐냐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근로복지공단 지침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그 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실무자분들도 확인할 수 있거나, 또는 그 구체적인 판단 내지는 입증 자료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노무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는 게 좋은데, 계략적인 내용을 좀 보자면, 업무상의 부담, 즉 코로나 상황에서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내지는 과로 누적 등으로 인한 것이 자연경과 이상, 전년도보다 약 한 30% 이상 늘어났다. 과로 늘어난 것들도 입증은 쉽겠습니다만 스트레스 늘어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과로로 인한 질병 내지는 사망에 이르게 된 어떤 시기의 근접성, 업무 과중 여부, 장시간에 걸친 피로 누적 여부, 또 업무 시간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업무 강도, 또 근무 행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잘릴 우기였느냐 아니냐, 이런 등등의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많이 갈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과로사 인정 비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주로 뇌혈관 내지는 심혈관 계통이 막히거나 터지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통상적인 기존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자연경과적 변화를 좀 더 악화시키거나 그 변화를 앞당기거나 하는 경우일 때도 과로사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뇌의 실질이 출혈했거나 지주막 내지는 겉미막이라고도 하는데, 지주막 그 내부가 출혈이 있다거나 핏줄이 막히는 거 경색이죠. 아니면 심근경색이나 혈류성 대동맥류 같은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일반적인 상식과 구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인 미상 사건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비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두 배, 세 배 어려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받다 보게 되면은 가족분들이 질병명이 뭐였습니까? 라고 하면, 이 의사들이 급성심장, 심장마비 이렇게 그 진단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마치 질병명인 줄 알고, 이것이 질병명인 줄 알고 구체적인 질병명이 무엇인지를 규명을 안 하고서 그냥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장례 치른 상태에서 다시 시체를 꺼내서 부검할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고, 요즘에 또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질병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부검을 해야 됩니다.
부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죽은 사람한테 두 번 죽이느냐? 천만의 말씀. 그 가족들이 증언합니다. 대개 남자들이 과로사 걸리기 때문에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부인이나 또는 어린 자녀만 놓고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검을 해야 되지. 죽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게 아니라 산 사람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헷갈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이런 정도 내용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연사, 또 청장년 급사증후군이나 심폐정지, 심장정지 이런 것들 다 구체적인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부검을 통해서 질병명을 확보해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과로사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최근 24시간 이내에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이 있었느냐, 고객으로부터 격렬한 어떤 그 항의를 받았다거나 회사 내에서 업무 과중이 뭐 아주 심했다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단기간의 업무 부담인데 요거는 7일, 일주일간의 단기 과로라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업무가 늘어나는 경우인 경우겠고요. 근데 이 두 번째, 두 번째는 게 많지는 않고요. 세 번째, 만성적 과로로 인한 것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3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12주간에 걸친 과로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그 기간 중에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요소들이 많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각각에 따른 세부적인 판단 요소, 입증자료 같은 것들이 뒷받침돼야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진행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기존의 업무로 인해서 이 질병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은 필요 없고요. 상당한 인과관계 정도만 입증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불승인 받고 나서 심사, 재심사 단계에서는 따따블로 더 힘들어져요. 초반에 박살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기존 질병, 즉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관리가 돼 있었다고 한다면 다 그것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직무상의 원인으로 자연적 진행 속도 그 이상, 대략 한 우리 실무적으로는 30% 정도로 늘어났을 때 산재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 거고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이 해당 근로자의 건강,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즉 상대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즉 20대의 건강한 청년과 60대의 노인이 있으면 60대 노인은 조금만 과로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정도 노력한 건 죽을 만했네 하는 것이 인정되면 산재, 과로사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상대적이라는 점, 그래서 과로에 의한 질병 사망이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는 점 감안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로사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